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7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춰 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안보하심을 받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사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로 2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모리 왕들을 죽여 본보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읍들을 이제 차례대로 점령하며 진멸합니다. 그는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고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셔서 감히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얕보거나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보고도 여전히 제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맞서려고 합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아모리 왕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며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리고 사람들이 버텼던 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아모리 왕들이 숨었던 막게다 굴을 그들의 무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선택할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이익만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났지만 대적을 진멸하기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에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혹 안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게으른 종은 받을 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승리에 도취되어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매사에 경각심을 품고 신중하고 세심하게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실천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시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부르십니다. 심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가정과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언약에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사회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복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